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선아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살 빠지는 소리가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계란말이를 아주 맛있게 해먹었거든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영상까지 보시고 꼭 해드시고 개미열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가지 한 개를 할 건데 먼저 가지부터 채 썰어줄게요. 가지를 채 썰어줄 때 이렇게 잘라서 채 썰어주면 훨씬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지를 썰은 다음에 반쯤 잘라주세요. 이것을 그릇에 담아 소금 두 꼬집 정도만 넣고 살살 부쳐주세요. 감자 한 개도 채를 썰어줄 건데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썰어주세요. 그래도 이물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썬 다음에 이렇게 놓고 썰면 또 썰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도 이렇게 해주면 훨씬 쉽습니다. 것도 연습하면 잘 썰 수 있어요. 채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칼로 써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손도 안 다치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놓고 채를 썰을 때 손을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그래야 손을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손을 조금씩 보내주면서 썰면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썰면 됩니다. 이건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다. 채 써는 동안 가지는 다 절여졌어요. 이걸 꼭 짜주세요. 물기 짠 가지를 볼에 담아 잡곡밥 한 수저 정도만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졌다 싶으면 식용유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가지와 밥을 프라이팬에 넣고 펴주세요. 이 정도 됐으면 불은 중불로 줄여주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펴주세요. 제가 계란 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놨어요. 이 병에 넣어주세요. 계란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기름 넣는 통입니다. 구멍을 막고 흔들어주세요. 불을 이제 중불로 해줄게요. 기름 한 스푼을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감자를 여기에 넣을 겁니다. 처음에 조금만 넣고 이렇게 펴주세요. 감자는 뭘 넣지 않아도 전분이 있어서 잘 붙어요. 절이지 않아도 되고 껍질까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더 잘 빠지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껍질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감자 두 개 불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감자 색이 조금 투명하게 변하면 그때 계란 풀어 놓은 걸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감자 있는 데보다 가지 있는 쪽에 넣어주세요. 감자 있는 쪽에 계란을 넣지 않아야 바삭하고 더 맛있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지금 한 40g 정도 됩니다.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단백질 보충도 되고 한 40g에서 50g 정도 먹어주면 더 속도 든든하더라고요. 한 끼 식사로 먹어도 어떠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계란말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살짝 붙여주세요. 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약불로 줄여도 되고요. 한 번 더 뒤집어 주세요. 기름 한 스푼을 또 넣어주고 나머지 감자도 넣어주세요. 감자를 펴주세요. 이 생감자 있는 쪽으로 불을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계란이 조금 남았어요. 이때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밑에를 이렇게 봐서 좀 놀놀해졌다 싶으면 한번 또 돌려주세요.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조금 하는 게 자신이 있어지면 약불로 했다가 중불로 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해봐서 아 놀러를 졌네 싶으면 얘를 또 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로 바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쉬우니까 불을 중불로 하던 약불로 하던 조절해서 감자가 맛있게 익을 때까지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조금 놀놀하게 되라고 이렇게 해놔도 좋아요. 그럼 여기가 아주 바삭하게 잘 익어서 감자가 더 맛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집어주세요. 아우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돌려서 이쪽 부분도 조금 더 놀놀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해먹다 보니까 혼자 할 때보다 영상 찍는 동안 더 예쁘게 자란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제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경양식집 가서 스테이크 먹는 것처럼 먹어볼게요. 이렇게 썰어서 어떠한 소스도 필요치 않고요. 그냥 오직 가지와 감자의 맛만으로도 첨가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과보다 비타민C도 훨씬 많고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흡수를 도와 우리 피부 콜라겐층도 탄탄하게 해줍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또 맛을 더 돋궈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끼 식사 먹으면 정말 충분히 만찬이지 않나요? 저도 자꾸 이제 60이 넘으니까 7, 80, 90이 됐을 때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요리를 해먹다 보면 90이 넘고 100세가 넘어도 내 먹을 건 스스로 해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요리를 해먹으려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복잡하면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먹는 이런 요리.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이쁘게 못했어요. 여러 번 해먹다 보니까 오늘 제일 예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남편이 살이 막 찐 체질이 아니에요. 그 몸 체격에 비해서 배가 좀 나왔어요. 자기가 힘을 꼭 주면 안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배 나왔다고 하면 힘을 주면서 배 안 나왔다고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회사 다니면서 거의 회사에서 먹고 오고 집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집밥을 먹은 지가 지금 한 7, 8개월 정도 되는데 그 배가 쏙 들어갔어요. 이런데 살이 빠진 게 아니고 내장 지방만 쏙 빠졌어요. 본인이 하는 말이 몸이 가볍대요. 살 안 빠진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드시면 어느 순간 살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랬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먹는 것은 혼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꼭 이렇게 해서 드세요. 건강에도 최고, 맛도 최고입니다.